3기 신도시 토지 보상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고향 창릉의 경우 주민 추천 감정평가사 선정까지 난항을 겪어 헐값 보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됩니다. 윤석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책위원회만 10곳이 넘는 고향 창릉 지구가 주민 추천 감정평가사를 선임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추천서 접수 기간 동안 토지주 과반의 동의를 확보한 주민대책위가 끝내 나오지 않은 겁니다. 보통 토지보상액은 토지 소유자와 지자체, 사업시행사가 각각 추천하는 감정평가법인 3인의 평가금액 평균값으로 정해지지만 고향 창릉은 2인 이낸 감정평가액의 평균가로 정해질 여지가 커졌습니다. 토지주 대변을 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인 토지 추천의 감정평가사가 선임이 안 된다면 고향 창릉지구는 더 최악의 평가가 될 것이 예상이 됩니다. 주민추천 감평사를 포함한 3자가 토지보상액 산정에 참여한 지구들도 헐값보상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토지보상법 때문입니다. 토지주들이 선임한 감평사가 높은 가격을 적어도 시행사 추천 감평사가 낮은 가격을 제시하면 토지보상비가 낮게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과천지구 토지주들은 3자가 참여한 감정평가를 두 차례나 했지만 보상액이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산정됐다고 주장합니다. 이곳 토지주들은 현재 보상협의 계약을 거부하고 이의신청을 준비 중입니다. 남양주 왕숙 2지구 또한 감정평가 방식 자체를 문제 삼는 한편 시행사 추천 감정평가법인의 교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인이 국정감사 최대 현안인 대장동의 감정평가를 맡은 곳이란 이유에서입니다. 당시에 대장동 감정평가한 사람이 지금 왕숙 지구에 이제 또 그 사람이 간사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우리는 그 교체해달라고 주장하는 거죠. 정부가 공언한 대로 3기 신도시 공급에 속도를 내려면 토지 보상을 둘러싼 우려를 해소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윤석진입니다.